오늘은 갱원랜드로 갑니다. 갱원랜드. 대승 200. 자. 아, 감사합니다. 왜 이래? 원래. 어, 그냥 얼마나 따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백가. 그리고. 돈을 잃으면 괜찮아. 근데 이제 그걸 따고 저기다 안 오면 괜찮아. 아, 맞아, 맞아. 돈을 따고 그래서 다 쓰면 신나게 놀고 오지 말라고. 아. 자, 또 가자! 기운이 괜찮아. 가자! 자기야, 100만원만 좀 보내주라. 어? 어디라고? 두 시간 너 째깍째깍 하고 세워놔라! 아. 아이 동자님, 아이 동자님 오늘 제가 아이씨, 아, 난 손을 딴 데를 지금 못 대. 아, 예, 예. 손을 못 써요. 네. 난 그거 이것밖에 못 해요. 예예. 예. 미안한데. 예예. 예. 손 쓰게 하지 마세요. 아, 또 이게 싸구려 고기 먹으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쓸 때 써버릇해야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따고 뭐 하는 거지. 돈도 딴 놈이 따는 거야. 아무나 따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도박이 나랑 맞아. 이게 왜냐면 이 새끼 누가 돌아갔다. 아, 맞아. 내가 내 이게 돌아갔다. 아 좋은 고기 먹어야 씨 이게 또 똑바로 안 떨어지지.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 살아있는 느낌. 아니 어쩐지 여기 올 때 한우 그 기계가 많더라고. 아, 씨발 한우 먹어야 돼. 이게 씨발 이게 삼겹살 먹을래. 장사 잘 되겠네 이 한우 가게가. 보여줘. 야 이게 한우야 1인 180g에 4만원짜리. 근데 맛있게 먹자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먹고 가서 치고 싶다는 생각이. 요래? 마렵누. 자, 고깃집 와서 11분 만에 먹고. 아, 우리는 밥맛이 없어. 아. 우리가 밥 남기는 거 봤어? 지금 우리 급해. 갈길이 급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보통 따고 오는 사람들이죠. 이러도 오고 따도 오고 그냥 오는 분들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우집이니까. 저희가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250 땄어요. 어디 오지 마. 이제 알아야 돼? 아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런 게 드문 경우에 처음 와서 따면은 그 기분 때문에 계속 오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 맞아 맞아. 오늘 따 와서 따면은 신나게 놀고 이제 오지 말라고. 아 이제 아예 저희가 또 따서 여기 먹으러 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안 오는 게 나아. 저희 둘이 위해서 그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그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아이 사장님이 내 신기를 모르셔. 아시겠죠, 다. 내 신기를 아시면 사장님은 그냥 같이 가실 거야. 아마 따라오실 거야. 야, 사장님 근데 좋으시네. 또 오지 말래. 어. 자, 또 가자. 기운이 괜찮아. 가자. 자, 고기 먹고 다시. 자, 고기 먹고 왔고요.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딱 2시간 끊고 나오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람 맞출 테니까 그거 하고 나오자. 어때? 좀 아쉬우면 어떻게 해? 그냥 나오는 거야. 나와서 뭐 할 건데? 자야지 이제. 끝내야지 끝내야지. 끝내자고? 어. 2시간만 치고 끝내자고? 3시간 잡을게. 3시간. 3시간. 아 나 이 친구 좀 정신 팔라 그러네. 오늘 하루 때 밤새 쳐야지. 나 잠깐 눈이 아, 살짝 이상한 거 같은데. 너 지금 그 도박이야. 아, 2시간. 2시간 하고 나와서 회의 한 번 더 하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자러 갈 사람 자러 가고 그러니까 일단 2시, 2시간 이따가 나오는 하고 거예요. 나와서 일단 동화를 보자고 계속.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많이 닦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 기분이 좋은 상태. 뭐 이따가 다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2시간 너 째깍째깍 하고 다 채워놔라. 10시 15분 약속의 2시간이 세틀로도 딱 나왔어요 그냥. 야 정말. 저는 아까 100 땄잖아요. 네 맞아요. 50 잃었어요. 그러면 50
50 딴 거예요? 플러스 50. 난 아까 얘기했잖아. 딱 50만 딴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 안 좋아한다. 어, 말 안 들어 했네. 난 이제 안 할 거야. 난 좀 자제력 강하게 했어. 어, 나는 딱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 저는 아까 60 플러스였잖아. 그쵸, 60 플러스. 플러스 180. 야. 그러니까 하루 만에 180. 180 땄어요? 저는 아까 플러스 60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110. 110. 110? 180? 50. 50. 합치면 350 정도. 제이한테 전화해 봐. 제이한테 180. 아니 가방을 왜 안 보내는 거야? 빨리 전화해. 아, 어, 보냈다 보냈다. 그냥 전화 걸어봐. 얼마짜리야? 480짜리 하나. 175짜리 하나. 어, 이미 샀네. 175짜리 샀는데? 샀어, 샀어. 일단 전화 걸어봐. 전화 걸어봐. 여보세요? 자기야. 응. 100만 원만 좀 보내주라. 꺼지라고. 어? 꺼지라고. 꺼지라고 했다 니가? 아 왜? 혹시 보낼 수 있어? 어딨어 정신아. 아 너 술 먹은 거 정신이라고? 자기야. 자기가 보낸 가방 중에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어 정재열이 혼자서. 정재열 180 벌었어 지금. 180 벌었다고? 정재열 혼자서. 제이야. 기월까지 한번 힘내볼게. 350 정도. 기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숨 털게요. 자 숙소가겠다. 여기서 숨 털겠습니다. 잘 가고. 나는 택시 타고 가도 되니까 숙소 위치만 알려주고 있다가. 너 진짜 더 할 거지 근데. 어 조금 더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12시에 다 같이 가자. 숙소 가는 거. 아. 딱 숨 털고 진짜. 그때까지 뭐 할 거야? 누가 옆에 구경 할 수 있어. 그때 더 따 있으면. 지금보다 100 더 따 있으면. 연장. 연장 해줄까? 연장. 연장 너무 좋지. 지금보다 100 더 따 있으면. 저는 아까 50에서 끊는다 그랬죠? 네. 저는 안 했어요. 어, 절대 안 했는데. 재승이 좀 더 들어갔죠? 제가 170만 원. 네. 50을 더 벌었어요. 50을 더 벌고 났습니다. 저는 이제 40 가볍게 한 시간 만에 더 따가지고 220. 그러니까 총 220, 170, 50, 390, 440. 그래서 1200만 원. 한 번도 안 가본 남자들이 솔직히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가 운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랬어. 너무 좋은 말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셋 다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가서 벌었다는 게. 네. 근데 이게 위험 엄청 위험하대요. 왜냐면 전 세상 탕진한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니라. 아 맞아. 사람들 보면 눈이 막 다 돌아 있고. 이게 마치 우리가 무슨 여기 와서 해라라고 조장하는 것 같다고. 맞아. 절대 그게 아니야. 진짜 운이 진짜 좋아서 그런지. 그냥 과학적으로든 그냥 팩트로 카지노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저희가 다 알아보는 거고 저희의 그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한번 와볼 만은 하다. 스스로 좀 자신이 있으면 제어가 될 자신. 아, 어 좋았다. 하나 둘 셋. 에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알아? 네, 배달 시키면 저희 호출을 시키면 올라오나요? 네. 선생님 여기 도박 중독 되신 분들이 많이 와요? 다 이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네. 앵벌이라고 해요. 앵벌이가 8,000명 그래서 한 만 명 있었어요. 네. 앵벌이가요? 네.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 어디서? 말 그대로 앵벌인데 내가 칩을 그러니까 이런 10만원짜리 집에 놀았는 게 네. 한 2, 30개만 들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데가 끝날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 같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남자들한테요? 네. 이게 다 밥 먹고 들어갈 거냐고. 어, 자문은 너희 방 아들한테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얻어먹고 입장료 끌어달라고 또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돈 만원씩 그거라고 대신 게임해주고 막 그런 사람. 어. 근데 제 엠버리 간 사람들이 한 달 수입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인데요?
800에서 1000명.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요? 헐. 여기 그냥 대신 게임해주고 대박 터지면 거기 오픈에 10% 이게 정리 포인트 카드가 있어요. 네. 대신 게임해주면서 이제 그거 맡기면 정립이 되고. 아.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약제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타입, 원하는 기계 앞에 가려고. 아. 기계도 좋은 기계가 있고 또 그래요? 어떤 경우 수용차 파는 기계. 이게 나오는 기계 있고 또 아침 일찍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오전에는 그 자리값이 7-80만 원. 아. 그런 사람들 앵벌이라고 해요. 앵벌이 하시는 분들도 원래는 이제 일반 사람이었다가 여기서 다 탕진하고 이렇게 된 거죠. 보통 신용이라고 그냥 기본이고. 아, 사돈에 8천까지 다 돈을 빌려가지고 연락도 안 나이 60 넘은 사람들, 50 넘은 사람들 지금 자기 자식들한테 연락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잖아. 여기 있는 식당 종업원들, 아줌마들 다 노동꾼이에요. 그러니까 돈 다 떨어지고 누가 식당에 선불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깨먹고 일하고 또 한 달 일하고 또 이게 성립댁에서 일하고. 그럼 여기서 사장님이 보셨을 때 돈을 번 사람은 없어요? 이 본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키장이 있어요. 네. 밤에 왔어. 잠깐 게임하다가 돈을 잃으면 괜찮아요. 한 30만 원 따니까 이따가 그 맛을 들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엄마가 찾으러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던 애들도 있고 최고 혜택이 되어 있어. 그래갖고 4천만 원, 6천만 원 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따고 여기를 안 오면 된다. 결국엔 잃고 빚지고. 무섭다 무서워. 듣던 내용 그대로네. 진짜로. 사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사연이 진짜 들으니까 다시 올 생각이 조금 사라졌어. 그냥 오늘 딱 한 게 끊는 게 제일 똑똑한 거야. 제일 그냥. 이용기 써있네. 이수근 문제로 신용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겠네.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이러고 오늘 밤으로 일단 다 가자. 네. 사장님 우리가 돈 땄다니까 엄칫했던 거 느꼈어? 왜요? 진짜요? 어. 진짜요? 왜? 따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던 거지. 얘네 걱정된다? 어. 아 그래요? 걱정된다? 그게 느껴졌어.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갈 때도 다시 오지 마요 이러면서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들 공통 특징 다 다시 오지 말라 그래. 맞아. 아까 한우집도 그렇고. 맞아. 저도 맞아요. 야, 야, 입장권 네가 사라, 개새끼야.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입장은 너한테 왜 해줘? 많이 번 사람 입장은 시켜줘야지, 개자스가. 아 그래 그래. 어 이 새끼 진짜 뚱뚱하게 입장. 이거 우리 진짜 털자 약속했잖아. 나는 진짜 저희는 이거를 의미 있게 나는 제이 가방 사주고 끝낼게 그냥. 대승은 뭐 할까? 아 좀 고민이에요. 사실 컴퓨터 살라고 했는데 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컴퓨터 사. 컴퓨터 사면 되지 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오케이. 도박 치료 센터 기부. 아이. 자기 수익 김에 50%씩? 아이, 나 가방 못 사 그러면. 어? 아 내가 뭐 놔주려고 하냐? 씨발 열심히 가방을 사주자. 어? 재승은. 아 너무 괴로운데. 근데 주당 50씩? 아 주당 50씩? 어. 나 전액. 그럼 재승 50. 입장권 망치 했던 거 됐어. 진짜다. 아 도박치료센터. 내가 그 도박치료센터에 한다고 하면 전 100 할게요. 오케이. 나는 내가 따는 거 다 50 전에 이거.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부담이잖아. 왜냐면 네. 얘도 애초에 얘가 어디 딴 데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제이 가방 사주려고 한 네. 거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기부하는 거 원하잖아. 그리고 그동안 너가 제이 고생시킨 게 있으니까 그래. 네. 아니 사람들도 나 이렇게 가방 사는 걸 좋아할 거야. 네. 제이님도 그걸 더 좋아할 거야. 전 100만 할게요. 멋있다. 네. 그럼 나도 오케이. 나 이 딴 돈에서 제 가방 사주고 나머지 돈을 나도 기부할게. 오케이. 공사할게.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도박치료센터 딱 하고 저희는
펄 잡는 걸로. 야, 진짜 멋있다 우리. 훈훈하게 가자. 어, 좋아. 야, 진짜 멋있다 우리. 위아래. 아, 졸리다. 졸리죠. 3시야. 어후. 아, 존나 피곤하다. 아, 한 잔 합시다, 일단. 씨발, 한 잔 좀. 새벽 3시에 먹는 라면 맛. 존나 맛있다. 자, 이제 이거 먹고 딱 먹고 자자. 이발라 매고. 돈 있는 가방은? 아나 진짜 안아 진짜 안 보자 진짜. 안녕. 내일 방. 아 형 한 시간만 치자고 한 시간만. 아 내가 많이 치지? 아 지겨워 씨. 아니 형 나도 기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혼자 기부 못했잖아. 저기 가방 사주고 나도 기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 아 이게 좋댔다 진짜. 아니 30분 치자. 뭐 갓줄 같은 거 갖고 올까요? 묶어 가야 될까? 아 한 시간만 치자. 한 시간만. 아니 여기까지 오는 게 차비 아까워서 그래. 내가 나중에 내가 떠올리면 차비 드리잖아. 난 지금 너 생각했을 때 너가 가서 만약에 또 따면 진짜 폐망의 길로 들어설 것 같고 가서 잃으면 괜찮을 것 같아. 가서 잃을게. 아 큰일 났다 진짜. 나 여기서 안 가잖아? 이거 참... 이 새끼야 빡갔다 씨. 너가 진짜 치고 싶으면 치고 기차 타고 와. 오늘 먼저 가 있을게. 진짜 치고 와. 가자. 저기에 지금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제 사장님께 설명해 주신 대포차 많은 데를 찾았어요. 일단 사람들이 자세 많이 한다는 계곡. 뭐 깊은 아, 지대가 있겠지? 깊은 데나 좀 높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장난 아니다. 와. 좋은 차도 있어. 차 뭔지 낀구만. 저기 이제 판 거. 아 맞네.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갔지만 받으러 못 온 거죠 다시. 못 온 거. 담보로 맡기면 받을 수가 없다. 야 무섭다. 무려 3시간 반을 건너서 왔습니다 다시. 은행에 돈 다시 넣으러 온 거죠. 신나겠다. 신나겠다. 맞죠? 그래서 굳이 이거 온 거예요. 이거 자랑하려고. 아니, 돈 얼마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내장. 야. 아이, 그냥 뭐 저희는 그냥 계산으로 가니까 기술로 가는 거예요. 이거 사유 안 써요? 투자 성공. 투자 성공. 투자 성공 안 써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아. 아, 플러스로 왔는데. 야. 이게 금융환영이지. 풍문으로 들었소. 그대가 강원 가서 돈을 땄다는 그 말을. 오빠. 오빠. 아 뭔데 여기? 여기 있어요. 샤넬이야? 아니, 루이비 쪽인데 샤넬은 못 사요. 샤넬 형? 아니 그쵸. 저 갖고 가죠. 샤넬 살 거. 샤넬 살 거면 한 하루만 갔다 오면 돼. 아 근데 나 진짜 직접 이렇게 사온 거 처음에는 진짜 기분 좀 나가. 형 봤지? 들어가서 이거 이리로 주셔. 샀어요 가방. 자기야. 어? 명품에 어울리는 여자가 좀 되자. 명품에 어울리는 여자 뭐야? 자 다음은 가슴 수술이다. 형 명품백 있어? 어
명품 없지? 여자친구는 있거든. 됐다. 오. 아, 잘 어울린다 쟤한테. 예쁘네. 어, 예쁘네. 크기도 괜찮다. 아, 고마워. 근데 그만은 나 이게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안 써줘도 돼. 다음에 안 써도 된다고. 아, 이렇게까지 좋아하다니. 그냥 그냥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한 번 더 가야겠는 걸.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